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리라는 사실을 이미 예감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미래의 성공을 예감했고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노력한 결과 예감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미리 겪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알고 있는 상태. 이걸 도대체 어떤 말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감에 이끌려 움직인 결과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를 노잉이라고 부릅니다. 노잉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노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노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누구든지 자신의 최고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를 깨닫고 마치 이미 정해져 있던 것처럼 일을 진행하거나 혹은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험은 그야말로 기묘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텐데요. 서점에 갈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 중에 유난히 관심 가는 사람이 있다. 가도 가도 계속해서 또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 사놓고 읽지 않았던 책을 우연히 꺼내서 읽었는데 그 책에 마침 내게 필요한 정보가 있었다. 항상 지나치기만 하던 가게에 문득 들어갔더니 내가 찾던 상품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아직 행동에 옮기지 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또는 그 일을 계기로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될지도 모르죠.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으면 갑자기 온갖 아이디어가 샘솟고 원래 정해져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저절로 몸이 움직이면서 마치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 이상한 기분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끌리거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미래로부터의 메시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연히 어떤 강연의 소식을 들었는데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나 서점에서 어떤 책 제목이 유난히 눈에 밟혀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인데 왠지 이상하게 느낌이 와서 행동한 바로 그 순간 동시성이라고 불리는 싱크로니티는 일어나는데요. 싱크로니티는 심리학자이자 신경정신과 의사인 융이 만든 개념으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바로 싱크로니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문제가 친구가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로 해결되었다. 연락이 끊긴 옛 친구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무 생각 없이 펼친 잡지에 내 고민을 해결해 줄 말이 실려 있었다. 눈앞에서 지하철을 놓쳤는데 다음 열차에 만나고 싶던 친구가 타 있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인 싱크로니티는 미래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일어납니다.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어짐이 있다면 반드시 그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마음의 소리가 사인을 보낸다는 건 여러분에게 멋진 싱크로니티가 찾아올 조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왠지 모를 느낌이 온다면 용기를 내서 부딪혀보세요.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단순한 생각과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름으로 잘 구별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점과 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이 인생의 어느 순간과 이어져 결실을 보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특히 소설을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처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항구 도시 고베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덕분에 고등학생 때부터 외국에서 출간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자신이 훗날 소설가가 되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저 좋아서 열중했던 일이 먼 훗날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선물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은 점과 점이 미래와 연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미래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언젠가 내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따지지 않고 그저 당시에 마냥 즐겁고 좋아서 푹 빠져서 했던 일이 미래의 나와 이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안테나는 있습니다. 노잉을 인지하고 언제든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노잉이 일어날 확률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베니스터 효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 육상 선수들에게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깨지지 않는 마의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4년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 선수가 처음으로 4분의 벽을 깨뜨리는 업적을 달성하자 그 후 3년 동안 무려 15명이나 되는 선수가 1마일을 3분대에 주파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베니스터 효과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도 일단 누군가 성공을 거둔 다음에는 머릿속에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도 소립자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특정 위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에 의해 관측되어야만 위치가 특정되죠. 노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잉을 인지해야만 비로소 노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잉으로 인해 새롭게 열리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잉을 일으키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가 있어야만 미래로부터의 메시지가 왔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노잉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몇 번이나 같이 밥을 먹자고 말해도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라며 온갖 이유로 거짓말만 하는 사람에게 또 말을 꺼내고 싶으신가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처럼 직감이 찾아오거나 번뜩 무언가가 떠오른들 내가 답하지 않으면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영영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왠지 느낌이 오거나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는 감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 버릇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과의 신뢰관계도 조금씩 두터워질 것입니다. 행복한 성공을 위한 필수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무언가 하고 싶다, 손에 넣고 싶다라는 간절한 욕망, 때로는 후회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한 강렬한 생각, 반드시 바꾸고 싶다, 꼭 이루고 말겠다는 소망과 의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행동력이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키는 원천인데요. TV나 유튜브 등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들을 떠올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아우라가 남달라, 카리스마가 느껴져, 생기가 넘쳐 보여 라고 말합니다. 아우라, 카리스마, 생기는 모두 에너지를 다르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에너지의 양이 많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에너지의 양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욕망의 크기, 노력의 양, 신념의 정도가 클수록 에너지의 양도 많아지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많다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에너지의 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의 질입니다. 에너지의 질은 높고 낮음으로 구분되며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마음 상태에서는 에너지의 질이 높고 부정적인 상태라면 질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상태에서는 에너지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고 증오와 자기혐오 등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질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도 매일 초조해하고 짜증만 낸다면 그 사람의 에너지의 양은 많아도 질은 높을 수 없는 것이죠. 에너지의 양도 많고 질도 높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에너지의 질은 높은데 양이 적은 사람은 사랑과 편안함을 느끼지만 욕망이 적어 별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크게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에너지의 양은 많은데 질이 낮은 사람은 욕망이 많고 행동력과 전파력이 뛰어나서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나 타인에 대한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보낼 확률이 높죠. 이처럼 행복한 성공을 이루려면 반드시 에너지의 질과 양 모두를 중요시해야만 합니다. 노잉은 에너지의 질이 높을 때 더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일까요?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혹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더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한 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어떻게 반응할지 무엇을 선택할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일 하나를 정하면 마치 평생 그 일만 해야 하는 것처럼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담감이 커서 아예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인생을 살아가며 몇 번을 바꿔도 상관없으니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은 왓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은지 how를 고민해야 더욱 찾기가 쉬워집니다. 직장을 다니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항상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했었죠. 이러한 기억 때문인지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여행하면서 일하고 싶다 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일할지가 명확해지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확 좁혀졌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씩 지우다 보니 결국 남은 건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챗 GPT나 컨설팅처럼 지적 생산과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우를 우선시한 덕분에 여행을 다니면서 일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로 방식이 생겨난 셈입니다. 자신만의 하우가 확고하면 자연스럽게 그에 어울리는 일들도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의 하우를 정하는 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여러 개의 직업으로 활동하는 일명 N잡러가 늘어나다 보니 나도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며 초조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응원하겠지만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구잡이로 하는 일은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정해진 규칙이 많아 다소 불편하고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지만 회사라는 조직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의 일에만 집중해야 성과가 나는 사람도 있죠. 일하는 방식이 아무리 다양해졌다 해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편이 자신에게 잘 맞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 휩쓸리지 말고 내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미래를 향해 공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미래로부터 현재를 향해 흐르고 있으니 내가 미래를 향해 던진 공은 언젠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으면 나만의 하우를 실현할 기회도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미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노잉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하우는 정했는데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둘러싸여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정작 좋아하는 걸 선택할 기회조차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좋다는 감정 자체를 느끼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거운 일은 좋아하는 음식이나 옷처럼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좋음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는 좋다는 감정을 느끼는 센서가 녹슬지 않도록 자주 사용하며 갈고 닦아야 하는 거죠. 좋음을 느끼는 센서의 감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떤 일이 좋은지 아닌지 또는 하고 싶은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이 일이 하고 싶었어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노잉의 관점에서 목표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정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야 할 일들을 즐겁게 열심히 하다 보면 목표는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 됩니다. 노잉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불필요한 감정을 쏟아내고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준비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 행동에 여유가 생기고 기쁨과 자유, 사랑을 만끽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깨달음을 얻기도 쉬워질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만 신을 찾지 말고 나와 누군가의 행복을 기원하고 사소한 일들에 감사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푸르른 여름처럼 혈기왕성한 때가 있는가 하면 창밖에 수북히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집안에서 가만히 쉬고 싶은 겨울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바이오리듬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 바로 지금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참 봄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겨울의 시간에는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거나 마치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와 활동이 일절 없어지기도 합니다. 정체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아이디어도 좀처럼 떠오르지 않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한 확신도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자연이 차디찬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하듯 우리 인생에도 활짝 피는 때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멈추는 시간이 생기면 큰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불안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하지만 바쁜 인생 속에서 잠깐의 멈춤은 계단참처럼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자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르기 위한 힘을 비축할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지금 나는 잠시 쉬어갈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동안에는 억지로 새로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본들 그 결과가 좋을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푹 쉬게 하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꿈은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힘은 무척이나 크고 위대하죠.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부푼 가슴으로 꿈을 간직하고 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행동과 경험 모두는 틀림없이 내게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꿈을 가져야만 합니다. 노잉은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이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더는 길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아도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잉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미래의 메시지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건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